이제 첫 번째로 풀고 싶은 얘기가 이제 NBA가 굉장히 대중화되고 그 룰이 정식 룰처럼 돼버리고 그래서 NBA 룰 중에는 이제 게더 스텝이라는 걸 많이 활용해서 농구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그 게더 스텝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게더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뭘 모은다, 뭐 수집한다는 그런 그 의미잖아요. 이게 이제 피바 룰로 이제 바뀌면서 이게 제로 스텝. 게더 스텝이라고 그런 거는 게더라는 그 말부터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게더가 되는 거는 네. 이제 볼을 보게 되면 드리블을 치던 사람이 해서 한번 엎어져 가지고서 네. 이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면서 포즈가 됐다는 건 약간 네. 멈춰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네. 하나가 드리블을 치다가 몸에 이렇게 됐어요. 네. 이것도 게더. 두 손으로 모아졌을 네. 때 네. 이게 이제 세 가지가 이제 게더에 네.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 소유를 하는 시점이네요. 그렇죠. 네. 네, 이제 완전히 퍼지션이 된다는 거는 네. 이 세 가지가 이제 되는 네, 거죠. 네, 네. 자, 볼을 패스를 했잖아요. 네. 볼을 받고 이때가 이제 게더란 말이에요. 네. 이 발이 게더 스텝. 처음에 받는 예. 받는 발. 그렇죠. 스텝, 게더 이 스텝이 스텝. 게더가 된 네. 거죠. 그래서 원 하나 둘까지 해가지고 우선 이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잡으면은 트래블링이에요. 트래블링이죠. 네. 그때는 잡게 되면 저 보세요. 원 투가 되는 거죠. 그냥. 네. 그때는 무조건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죠? 예. 이렇게 그렇죠. 해야지 예. 이제 그렇게 돼야지 그냥 정상적인데 드리블을 치는 것도 마찬가지로다가 네네. 드리블을 개들 해가지고 원, 투 해가지고 우선 내부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슛을 쐈어야 되는 네. 거죠. 그럼 저 이제 반대로 네. 이제 저희 이제 스킬 트레이닝을 할 때나 그러니까 농구인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반대로 이렇게 소유가 되지 않았다면은 네. 몇 발을 걸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그렇죠. 소유가 되지 않았을 네. 때는 몇 발을 걸어도 상관이 없는 게 네. 지금 여기서 이제 드리블을 치고 있잖아요. 네, 네. 드리블을 치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건 정상적인 거예요. 예. 이거는 지금 10발 걸었으니까. 그렇죠. 네. 이게 가끔가다 해가지고 드리블러가 해서 앞에 수비자가 있으면은 치면서 해다가 이제 이렇게 네. 페이크를 하잖아요. 네, 네, 이건 네. 아직 소유가 안 됐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그럼 이런 것도 괜찮은 거예요. 저희가 한번 다루긴 했었는데 네. 제가 이쪽으로 레이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자, 캐치 시점. 네. 정상적이죠. 이게 정상인 거잖아요. 네, 정상적입니다. 이제 저희는 이런 부분을 약간 회색지대라고 하거든요. 아... 이제 룰이 어긋나는 부분을 이제 색깔로 표현하자면 블랙. 네. 룰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화이트. 아. 그래서 그 중간 합쳤을 때 이제 회색 지대 있잖아요. 예, 예. 룰도 아니고 룰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근데 또 농구 잘하는 사람들은 그 회색 지대를 활용을 잘하거든요. 네, 많이 또 이제 헷갈려 하는 부분들이 이제 제로 스텝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가장 잘 활용하는 선수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네. 이제 그 하든이 있고 네. 그 빅맨 중에서는 르브론 제임스가 또 그걸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아, 네. 퍼포먼스를 하다 보면 캐치 타이밍. 예, 캐치 네. 타이밍이 이 드리블을 뻥 쳐놓고선 이제 이 발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슬로우 비디오로 보면 이 발로다가 캐치는 했어요. 네.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제로가 되거든요. 아, 네, 네. 예, 그러니까 애매하게 캐치를 그렇죠. 여기서 벗어나는데 그러니까 네. 어떤 일반적인 선수는 여기서 가지고 이렇게 캐치가 돼버리면은 당연히 네. 이게 제로 스텝이 되는데 네. 그 선수는 해놓고선 잡는 건 여기 잡지만은 이렇게 거의 동시에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네. 상황이 되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한 발 더 가는 한 발 더 가는 거죠. 더 갈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우리나라 선수들 그 있죠 네. 스탠스로 보면 한 1.5m 더 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쳐놓고선 이렇게 잡아보면 이게 제로가 되고 원 네. 투가 되니까 보시면은 그렇죠. 저도 한 4m 되는데 그 선수 같으면은 한 5-6m 가. 아 그러네요. 예. Deflected into the hands of James. James goes past Bryant, draws the foul and one. And Nash and Howard getting into it about Nash was. 하든 선수 같은 경우도 쳐놓고선 잡는 시점이 네. 여기 와서 잡기 때문에 해서 네, 네. 수비 선수를 한 2m 정도 떨어뜨리는 네.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제임스 하든이 스텝해가는 경우는 캐치를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때려서 캐치를 가장 늦게, 그렇죠. 그러니까 뜨는 타이밍에 캐치를 많이 하는 게 몸에 배어 그렇죠. 있다면 연습을 많이 한 거죠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스테판 커리 같은 경우에는 공을 미리 잡아버리고 미리 잡아버리고 스텝을 밟는 경우가 하니까. 나오기 때문에 어쩔 때 불리잖아요 스테판 커리. 그렇죠, 그래서 그 논란 되게 많이 되잖아요. 왜 제임스 하든하고 그 스테판 커리랑 스텝 2나 이게 다 똑같은데 왜 얘는 불리게 안 불리냐 하는 게 이 차이점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Johnson. 잡는 시점을 빨리 잡아가지고 우선 하게 되면은 제로 원 투 쓰리가 되는 거고. 네. 예. 이해를 좀 그 돕기 위해서 제가 좀 빠르게 표현을 좀 하자면 제임스 하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그렇죠 이렇게 뜨는 경우. 그러니까 스테판 커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만약에 그렇습니다. 먼저 잡아버리고 잡아버리니까. 만약 응용을 하자면 이런 것들도 그러면 트래블링이 아니겠네. 뭐 지금 하긴 하지만 트래블링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근데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선수들이나 농구인들이랑 걱정을 할 수 있는 거는 게더 스텝을 잘 활용하고 싶은데 그리고 잘 활용했는데 심판분들이 볼 때도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약간 어색하면 약간 볼 수 있잖아요. 뭐 프로 심판분들은 잘 보시지만 뭐 또 동호회 시합에서는 또 그런 것들이 다 아니니까 그런 거 겁이 나서 좀 못할 것 같기도 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게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 심판이라는 수준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또 이제 일관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아마 그저 뭐 제로 스텝, 게더 스텝 이런 데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고 계셔가지고선 이제 그 리듬이 좀 이상하면 이제 뭐 판정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 리듬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아닌 건데 이렇게 리듬이 좀 이상하다, 그죠? 엇박자가 난다 그러면 이제 트래블링을 많이 이제 이렇게 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어쨌든 그거는 뭐 개인 역량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이건 룰상으로 보면 그거는 잡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레귤러라 보면 한 네 발짝 막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잡는 시점이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포즈가 되거나 이랬을 때가 잡는 거니까 이때부터 이제 그 스텝을 제로 원 투로 다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자신 있게 하려면 동작이 어설프지 않아야 되고 자연스러운 동작을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네요. 트레이닝이 많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트레이닝을 하려면 이제 저희 같은 퀀텀 트레이닝에 오셔서 레슨을 하시고 그렇죠. 그런 걸 이제 또 많이 이렇게 해서 가르쳐 주시고 자꾸 여기서 훈련하면은 이게 어색한 게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게더 스텝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농구라는 건 어쨌든 간에 습관성 운동이기 때문에 이게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어설픈 거고 훈련이 돼 있으면 그게 계속 몸이 이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게더 스텝을 활용하면 훨씬 더 농구를 더 그 한 발 더 가는 농구를 할 수 있고 리듬도 가지고 놀 수 있고 제가 봐서도 굉장히 그런 걸 활용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 선수들은 감사합니다.